여기는 복층입니다. 집이 되게 이쁘고 아마 허위 매물 사진으로도 많이 쓰일 거예요. 허위 매물 사진으로도 많이 쓰일 거고 여기는 지금 나온 호수는 9층이라 뷰도 괜찮고요. 자, 미리 말하지만 요 집은 1000에 80 관리비 따릅니다. 2000에 70, 3000에 60, 4000에 50까지 됩니다. 관리비는 77,000원으로 공과금은 따르고 인터넷이랑 TV 유선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따로 주차비 들여서 주차는 지금은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고 여기는 제가 뭐 원래부터 알던 집인데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어제 부동산 어플을 보다가 요 집을 500에 사시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집이 이쁘니까 그런 허위로도 많이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치수 창문에서 여기까지 벽까지가 3m 22 조금 안 돼요. 3m 20 거의 가까이 됩니다. 여기 옷장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싱크대에 있는 화장실 여기 싱크대에 있는 요 부분부터 저기까지가 3m 40 정도 같아요. 40 정도 되고 여기는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옵션은 풀 옵션이고 그리고 복층은 제가 키가 조금 2m가 조금 안 되니까 복층에서 아예 똑바로 세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복층이 한 잠깐 복층 여기 복층의 높이는 한 1m 20에서 30 정도 돼 보입니다. 복층 공간에 침대 정도는 충분히 둘 수 있을 사이즈긴 하고요. 일단 이 정도는 뭐 오피스텔이라고 봐야죠. 여기 옷장도 이렇게 있고 제가 보기에도 이쁩니다. 이쁘기 때문에 이쁘고 뷰도 아주 좋고요. 뷰도 좋고 방도 이쁘고 크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허위 사진을 이런 집을 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 쪽이고요. 난곡사거리 조금 지나서 있습니다. 집은 저도 살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